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새남자 핫쇼 진행을 맡은 고세입니다. 올해만에도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를 다룬 영화 두 편을 개봉하는 등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다단계 사기를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금융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같은 열정으로 새남자 핫쇼를 불태워버릴 서초동 헤비급 챔피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할 텐데요. 제가 변호사인 만큼 다단계 사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환 트레이더 강인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의 자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금융 다단계 사기 방지하는 방법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건 이제 와서 그만해야만 해. 아우, 목 아프네요. 네. 자, 주는 대로 다 주는 거, 원금 보장하면서 다 준다? 없습니다. 너무 지인을 믿지도 말고 시장을 믿지도 마십시오. 네,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지금 제 이름의 가치를 높여온 마홍일입니다. 확실하게 금융 다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피라미드 사기나 허위 투자 설명회 사기 등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 다단계 사기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사기 방지법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변호사님, 금융 다단계 사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네, 금융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뭐 화면에 나오는 기사를 일단은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뭐, 이 한 다단계, 한 금융 다단계 사기에 의해서 피해자 수가 뭐 1만 2천 명이고,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이 1조 원 없는 막대한 어떤 그런 피해를 안겨준 다단계 사기 범이 처벌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앞으로 설명할 어떤 그런 다단계, 금융 다단계 사기 어떤 그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해서 피해자 수가 많고 그리고 피해금이 크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표를 좀 보면요. 다단계 금융 다단계 사기가 어떤 것인지, 물론 제가 설명드린 어떤 그 표의 내용은 뭐 금융 다단계 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단계 사기에도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지만 일단은 금융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 내용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정리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 다단계 사기의 경우에는 막대한 수익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단계 사기가 정상적인 어떤 수익이라든지 또는 정상적인 수익보다 좀 적은 돈을 적은 수익을 약속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다단계 사기에 빠질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내가 그냥 정상적인 어떤 건 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똑같이 어떤 수익을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수익을 약속을 하고 또 그러한 수익을 좀 쉽게 거둘 수 있다고 좀 장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사업의 실체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어떤 신기술 개발을 약속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미래나 또는 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고 확인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단계 사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의 실체가 좀 허황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정말 다단계 사기의 어떤 사업도 실체가 있었으면 그게 사기가 안 되겠죠. 사기가 안 되고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수익을 다 거둬서 정말 행복한 결말이 났겠죠. 근데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기술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실체를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코인 설명회 때 그 마홍일 전문가님 설명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신기술을 확보했다고 또는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그 기술 개발에 따른 어떤 그런 수익을 나누기 위해서 좀 선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막상 그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최신 트렌드에 좀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코인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다단계 사기는 어떤 지금 유행하는 그런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신기술을 확보했고 또는 그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막대한 뭐 수익을 거두거나 또는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그때 어떤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를 해서 이런 경우에 막대한 수익을 약속을 하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다단계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다단계가 적법하지 못한 어떤 불법적인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다단계 같은 경우는 적법한 다단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모 다단계라든지 하는 그런 수많은 다단계들이 방문 판매법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그런 법에 따라서 등록 절차를 거치고 또는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어서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다단계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단계가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단계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인을 좀 끌어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왜 지인을 끌어들이냐면 대부분 다단계가 나뿐 아니라 나 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다단계 회사에 끌어들이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건 지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수익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파는 다단계가 있는데 그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팔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모집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좀 많이 현혹돼서 주위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물건을 팔게 하는 다단계는 사기입니다. 방문 판매법에 의하면 다단계는 어떤 물건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옥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라든지 그런 물건을 팔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물건을 파는 게 없이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적법한 다단계가 아니고 법에서도 정한 적법한 다단계가 아니고 사기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인 금융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적법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금융 다단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실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투자를 통해서 매달 뭐 일정 부분 수익을 약속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익을 상환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체도 없을 뿐더러 물건도 팔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단계가 좀 불법적인 방법이게 될 경우가 많고 또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합법적인 다단계가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인을 끌어들인다든지 막대한 어떤 그런 수익을 약속한다든지 또는 다단계 어떤 그런 사업의 실체가 없다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고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또 지인을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다단계를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금융 쪽에서는 다단계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인 전문가님? 네, 금융 사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유형도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대비한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가상화폐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코알 시스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사로. 예, 코알 코인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주식에서는 IPO가 있습니다. 기업 공개죠. 가상화폐에서는 ICO입니다. 코인의 C를 따서 ICO라고 하는데 자, ICO 전에 프리세일을 합니다. 자,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싸게 살 수 있고 혹하는 느낌이 들겠죠. 뭐 세일이라고 얘기가 드니까. 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 현재 개발 중에 들어갔고 지금 개발비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ICO로 판매되는 것보다 40에서 한 60% 정도는 저렴하게 지금 코인을 구매할 수 있으니 자, 이게 나중에는 2배, 5배, 10배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프리세일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자, 국내 ICO 국내에서 ICO로 제대로 된 투자금을 모은 업체는 단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나머지는 다 사기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구조 자체는 이제 장외 주식과 비슷하긴 하지만 장외 주식이 다 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게 이제 장외 주식 프리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2017년 9월 1일에 자 가상화폐 관계부청 합동 TF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ICO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처벌하겠다. 결국에는 지금 프리세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사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일단 핫하고 사람들 많이 관심 갖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사기로 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기의 종류는 많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마홍일 전문가님께서 더 추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저한테 바통이 넘어왔네요. 네. 네, 뭐 확실하게 또 알려드려야죠. 지금 그 금융 다단계 자체가 예전에 다단계와 좀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 그 조이파 사건 때 한창 했던 게 그 뭐지 아시나요? 옥장판이었나요? 의료장판? 조이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인가요? 네, 의료 기기를 갖다가 렌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광고를 해서 다단계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는 의료 기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렌탈을 주고 뭐 오고 예전 옥장판도 누가 한창 들고 와가지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산 적이 있어요. 옥장판은 지금도 많습니다. 옥장판 맞나요? 네. 근데 이제 다단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기는 아닌데 다단계를 통한 사기가 원체 많아서 네. 네. 그런데 자 아무튼 금융이 들어가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속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많이 피해자가 생기는 게 바로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돈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이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특징이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네.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예.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자, 뭐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업체 코알 시스템이랑 또 MBI 업체 두 가지를 토대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뭐 코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체적인 이제 그 코인을 만들었다고 네 코알 코인이라고 했나요? 네 예, 맞습니다. 이름 참 이쁘네요. 코알라에 따나 네 사고 싶네요. 그죠 이름이 네. 이뻐요. 네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나 한번 네. 네 아무튼 코알 코인이라는 네 자체적인 코인을 이미 만들었고 이제 이게 엄청난 보안 기술력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보안 이게 꼭 이제 이걸 이게 보안 기술만 팔아도 돈이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출시를 얼마 안 남겨뒀는데 개발비의 부족으로 굉장히 싸게 그 코인을 팔겠다 이런 거죠 프리세일. 네. 지금 ICO는 없어졌어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딱 불법이라고 딱 했기 때문에 현재 없어진 겁니다. 우선 막아놓은 건데 지금 이제 프리세일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그걸 먼저 준 거예요. 뭐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를 먼저 하는 거를 돈으로 일부 이게 주는 거죠. 이거 코인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코인 자체가 이제 개발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가상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기죠. 네. 네. 그 사기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 않나요? 완전 거의. 일단은 뭐 그 실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로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어떤 업체도 있냐? 이게 보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법안을 좀 했잖아요. 이걸 또 교묘하게 또 좀 피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재화로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이거를 가상화폐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면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게 가상화폐라고 딱 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아니죠.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체적. 근데 이제 자체적인 그 코인을 만들어서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뭐 한정되는 물건이겠죠. 네. 살 수 있게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도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좀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 사기라는 게 어떤 코인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코인을 팔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코인이 있고 이 코인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기라고 봐야겠지만 설명을 다 해주고 그 설명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 다른 어떤 그런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사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알고 이제 약간 틈새를 공략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대중화된 이런 사이트에서는 운영 판 사고 팔고는 안 되지만 그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유명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뭐 휴지라든지 생활용품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 사이트에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그래봐야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뭐 자동차면 자동차 사고 뭐 이게 G마켓이나 옥션 이런 큰 오픈마켓 매장에 사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자체 사이트 만들어 놓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로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생기거든요. 자, 정확하게 시청자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자체 사이트 그게 독이에요. 네. 지금 아시는 분이 이제 류모 씨라고 있어요. 류모 씨가 근데 류모 씨가 1억 원을 가상화폐에 이제 그 펀딩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근데 이미 1억 원이 수익이 났고 또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벌써 해가 1억 벌었어. 근데 비트코인이 올랐으니까 뭐 충분히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 의심이 많으니까 냉철한 분석의 마홍일입니다. 냉철하게 한번 봐드리기 위해서 이거 그러면 이게 진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이제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체크해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 들어가서 봐볼게요. 그러니까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블록 어쩌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에 이게 지금 익스플로러.com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어디 펀딩을 하더라도 그 펀딩한 곳에 이름 치면 그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거래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류모 씨가 보여준 그 사이트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 있었고요. 수익이 얼마가 났다고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트에 보여지는 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사이트 제작하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네. 뭐 한 300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네. 아, 그렇게 적게 드나요? 사이트죠. 네, 그냥 사이트. 네. 보여지는. 뭐 사이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막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비싸지만 그냥 만드는 사이트는 사실 뭐 저도 사이트 있어요. 저도 어플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어플이요. 네. 걷다가 제가 관리자 페이지에 쓸 수 있거든요. 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쫙 만들면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관리자 페이지를 내가 만드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는 걸 믿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단계식으로 사실 펀딩을 했던 곳입니다. 자, 금융 다단계의 첫 번째는 펀딩이 있어요. 돈을 얼마를 모집을 해오면은 또 얼마를 수수료를 주고 이걸 운영하는 거 보여주고 운영한 거 보여준 사이트 딱 보여 수익률 나온 거 이거 자체가 사기였던 거예요. 네, 눈으로 보이니까 믿었지만 그 사이트 자체가 사기였던 거예요. 사이트 이름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멋있게 사이트 이름. 네, 뭐 좀 아마존 K8 뭐 닷컴 아마존 기억나잖아요. 뭐 아마존 상점닷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사이트 도메인 해가지고 걷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익률 나온 거 딱 아이디 쳐서 들어가면 딱 보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거래가 되는 곳 뭐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행방이 다 보입니다.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비트코인 펀딩 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나마 양심적으로 펀딩하는 곳은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양심적인 거. 왜냐, 50%는 먹어야죠. 수수료도 주고 운영자도 먹고 광고비로 먹고. 네. 하지만 대부분이 실질적인 거래 안 해요.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수익률. 그거는 또 약정도 맺습니다. 3년 약정 얼마, 뭐 5년 약정. 약정을 맺는다는 거는 그 안에 끝내겠다는 거죠. 네. 그때까지 안 갑니다. 네. 금융 인가를 받은 업체는 아직은 없어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는 사실 그 금융회사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빅썸 같은 경우도 국내 최대의 지금 현재 그 거래량을 자랑하지만 통시 판매로 되어 있어요. 사실 현재 뭐 지금 법안이 통과돼서 여러 가지 요건들 해가지고 뭐 충족시키겠죠. 하지만 현재 상태는 통시 판매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돈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 내가 지금 그 비트코인 무슨 펀딩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냈다.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어에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전화 바로 해보세요. 아 이거 무슨 이런저런 이유 돼가지고 뭐 안 된다. 어? 지금 내가 보는 사이트에는 이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대답 못합니다. 네.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마저 떨어져야 돼요. 네. 굉장히 쉽죠?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 알아야 돼요. 저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일 수 있어요. 돈 1억이 무슨 A 이름입니까? 네. 사기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한 번 당한 사기는 복구하기 힘들어요. 안 당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한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좀 내가 돈 내나 싶으면 어느 정도 투자해서 수익 내는 거 맞아요. 솔직히 뭐 변호사님도 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 가상화폐로 수익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일부 투자를 해봤고요. 네, 그렇죠. 시범적으로.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밝히기 곤란할 정도로 야, 정말 약소한 금액으로 시범적 투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자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바들을 좀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 투자문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열정이? 네. 진짜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될 만한 거는 들어서 수익 내고 나오면 좋죠. 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데려도 전 방송도 그렇고 전전 방송도 그렇고 어디까지는 해라 하라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당하지 마세요. 사기 당하는 거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네. 내가 좋은 얘기 해준다 안티가 많아. 이게 너무 이거 막 아닌 것 같아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티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저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해요. 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좀 믿을 수 있거든요. 네, 믿어도 됩니다. 네. 마음이에요. 네. 아무튼 제가 말을 하고 있는 MBI 같은 경우는 SNS에 말레이시아 SNS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광고권을 준다. 하지만 이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간 원금의 60%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또 코인도 준다.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광고권을 수익도 가져가면서도 아 이게 여기 나오는 코인 자체적으로 60%는 주는데 그 60%는 또 이게 올라가면 100% 200%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나왔죠? 2천억, 3천억. 네, 몇천억 단위로 피해가 있었죠. 네, 이게 네, 이 MBI가 피해 규모가 몇천억 단위가 나왔는데 이 재판 과정에도 더 웃긴 게 그 어떻게 또 이제 MBI 쪽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레이시아 법을 받아야 된다. 피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몇천억을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MBI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충분히 항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쪽에 뭐 법인이 있고 실제로 어떤 뭐 상당 부분 어떤 그런 재화가 말레이시아에 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범죄 자체가 뭐 한국에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바와 같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범한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결국엔 유죄로 이제 판단을 받아서 처벌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네, 맞아요. 재판부에서는 얄짤 없이 야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 입었잖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일했잖아. 해가지고 네 유죄 판결했는데 그래봐야 10년이 안 되더라고요. 참. 그 마흥일 전문가님은 뭐 재판부의 어떤 양형 판단에 있어서 좀 약간 불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예. 불만 예. 많죠. 이래서 뭐, 안티가 많나? 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이러한 그 양형 판단이 재판부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형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형법이라든지 뭐 형소법의 어떤 그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단순히 뭐 누군가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많이 처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단순히 어떤 그런 법감정이라고 하죠. 누군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법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이제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 경우에는 많은 처벌을 받기를 가해자가
많은 범죄자가 많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러려면 또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단순히 어떤 그런 법감정에 따라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조사를 해온 거지 이제 봤는데 거의 그 1만 1천 명한테 4천억 원이라고 이제 집계가 됐어요.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4천억 원이 4천억 원이에요. 참 한 업체에서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렇게나 피해가 나오면은 피해자들이 돈을 회수 거의 못 하잖아요. 얼마나 할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뭐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크고 또 그리고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사실상 이제 그 피해 회복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김민규 변호사께서 금융 다단계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두 분 뭐 전문가님 트레이더님이 상당히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뭐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금융 다단계 사기라고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좀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막대한 수익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막대한 수익이 된다면 본인이 하면 되지 굳이 나한테까지 추천을 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두 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떤 기술적인 실체라든지 또는 회사의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러한 투자를 할 생각이 있고 또 투자 권유를 또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내용이 그 기술의 내용이 또 회사의 내용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점 막대한 수익을 약속을 하고 또 약간은 좀 호황된 실체가 없는 어떤 투자 권유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 의심을 하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기술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을 경우에 금융 다단계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금융 다단계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인 전문가님, 금융 다단계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 강연회를 많이 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내 돈을 지키는 강연회도 해요. 뭐 투자 수익 나는 법보다 이제 내 돈을 지키는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워낙에 사람들이 수익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연을 또 따로 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월급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부동산, 지난 시간 이제 주제가 부동산이었는데 사실 비쌉니다.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뭐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워낙에 돈이 크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융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부업을 하자니 시간이나 뭐 경제적으로 뭐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금융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사기 당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금융은 꿈을 사고 판다고 해요. 이제 꿈을 갖고 이제 내가 이제 금융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가상화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이란 단어가 있으면 믿고 걸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알면서도 당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자, 이건 원금이 보장되고 정말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심리상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드러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기치는 사람들은 허술하게 사기치지 않아요. 그만큼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제 또 말로써 현혹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겠지가 맞을까가 어떻게 변하냐면 다시 맞겠지, 맞았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이제 그때부터 신앙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아들아 지금 1,000만 원으로 부동산 뭐 투자가 있는데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7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더라. 사실 부동산 투자가 한 달에 7%면 센 거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로 한 달 7%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연으로도 7%가 힘든데 저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 믿음직할 만한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어머니 하시면 믿어도 된다. 이 사람은 절대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분을 아셨어요? 물어보니까 모임에서 만났대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실 좀 어떤 모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사실 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좀 신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지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추천했어요. 지인이. 그러면
이때 A라는 종목을 추천했을 때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지인과 나는 얼마나 친한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정말 가족 관계, 사실 요즘은 친인척도 약간 속이는 관계가 있죠, 요즘은. 그래서 지인을 좀 믿기 힘들겠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를 매입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이득 가는 게 있느냐. 이게 바로 다단계죠. 다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함으로써 본인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다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재밌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당하는 사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유사투자 자문사에 우리가 정보 제공비를 내고 정보를 제공받는 게 아니면 일단은 지인에 대한 루트는 일단 의심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세일과 장외 주식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은 장외 주식을 하실 때는 기업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자 기업 분석하실 때 우리 뭐 기술 시스템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뭐 회사 위치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영업 기밀이다. 사실 영업기밀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영업기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영업기밀이 너무 많으면 의심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애매하다 싶으면 돌아 쓰는 게 맞습니다. 괜히 우리가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구분하기보다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서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직접 투자는 본인이 직접 사고 파는 게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아까 펀드 같은 거죠. 내가 펀드 자금을 펀드를 사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일단 저는 직접 투자를 좀 선호해 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뭐 간접 투자 뭐 위임하는 것도 사실 좋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직접 투자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제가 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이란 말이 있었어요.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본인 자체가 트레이딩에 준비가 된다면 그때는 투자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사기 방지하는 법 많지만 본인이 직접 알고 배우고 분석하고 사는 거는 사실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투자한 이런 분석 능력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거는 사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아 나이가 먹어서 좀 귀찮아서 그냥 위임할래. 이거는 노력 없이 뭔가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는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이제 금융투자인데 차트에 의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장이 있고 개인이 있고 세력이 있는 곳엔 가격이 변동을 하고 그 가격은 가치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이제 기대심과 우려심의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차트를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더를 좀 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해외 선물하면 국내도 있는데 해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정보력으로 다 투자를 가능하면 경제학자들은 다 누구나가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사실 경제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단순하게 내가 배우고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안다면 이 차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지인으로부터 종목 소개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지인을 믿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교육과 분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신 후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홍일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금융 다단계 사기를 방지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 진짜 당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인상 찌푸려지는 거 보여지죠? 원체 주변에 사기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뭐 MBI 한 군데에서만 1만 1천 명이 4천억 원이란 뭐 4천 원도 큰 건데, 그죠? 네, 그죠. 네, 4천억 원이랍니다. 네,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은 구제할 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당하면 안 됩니다. 여기 M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2013년도에도 재판이 형사재판부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술을 다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무죄 판결이 났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사기가 돼버리면 돈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진술을 안 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사기를 이미 당하게 되면 진술을 주변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사기가 돼버리면 어차피 돈은 못 받아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돈 사실 이 사람을 벌주는 것보다도 내 돈 찾는 게 대부분 먼저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벌주는 거는 이제 감정적인 거지만 내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은 돈을 찾아야 되는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참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인 걸 알았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 방송을 보고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에 들어가 봤더니 거래 내역이 없었어. 이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바로? 이거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맞죠. 예.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상 이제 사기를 당했을 때는 약간은 좀 그 대처를 하기엔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누차 강조했듯이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로 이제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약간은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곧바로 그냥 법률 전문가에게 가서 좀 상담을 받는 게 그게 저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으로 번호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법을 좀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내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좀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법률 전문가한테 바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클수록 또는 그 피해 인원이 많을수록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기를 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기를 쳐서 자기가 받은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흥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다 소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뭐 빼돌린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가 피해 금액을 회복하고 싶어도 내가 이제 내 돈을 받아야 될 대상이 상대방이 돈을 정말로 한 푼도 안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형사고소해서 응당한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강하게 또 대응을 하면 어떻게든지 또 돈을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분들이 또 돈을 또 마련해가지고 피해 금액을 일부나마 회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소를 해버리면 더 추가적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거 보상을 다 해줄 테니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뭐 일단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내가 추가로 사기를 치고 싶으니까 뭐 고소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내가 이제 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고소했을 때 그 상대방이 또 다른 어떤 그런 피해자를 양산을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받은 돈으로 나한테 피해 금액을 보전해 주면서 좀 고소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소가 이루어져야지 그 받고도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뭐 사실 이제 정의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부차한 얘기지만 좀 받더라도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돈을 받는 조건이 형사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만 회복이 되면 뭐 그러한 고소까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연예인을 팔아서 이렇게 나온다. 자, 뭐 무조건 혹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금을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소액을 들어가서 하는 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뭐 무조건 크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잘 안 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창 또 뜨고 있는 스타를 가지고 또 중국에 대입을 시켰는데 또 그렇게 잘 안 되고 근데 위법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판매고가 안 되면은 그게 이제 회수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런 건 또 사기는 아니지만 또 너무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될 거라고 무조건 맹신하는 거. 비트코인이 잘 됐으니까 코알코인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맹신하듯이 모든 코인이 가상화폐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잘 됩니다. 네. 스타도 잘 나가는 스타만 계속 잘 나가. 어떻게 보면은 천만 했던 그 배우가 또 천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새로운 경우보다. 그런 것처럼 그 한 번 핫한 게 계속 핫할 경우가 많지 새로운 것까지 다시 다 핫해지는 경우는 드무니까 이런 경우도 좀 참조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좀 법률 전문가 또는 금융 전문가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시면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제가 이 새 남자 쇼 하면서 진짜 주변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시면은 성심성의껏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주변에 전문가들 좀 뭐 법률 전문가 아니면 금융 전문가 더 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고 시작하시고요. 너무 지인이 돈을 벌었다. 지인이 뭐 했다.
이런 걸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인사말할 때 언제까지 남의 주는 걸 받아먹기만 할 거야 라는 그런 소개의 노래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남들이 그냥 주는 거 쉬운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진짜 자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좀 배우고 공부하고 또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또 어떤 의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좀 진취적이고 좀 노력하는 자세들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든 뭐 뭐든 어떤 사기도 너무 쉽게 큰 수익률에 혹한 좀 약간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어도 또 그 사기를 통했는데 처음에 벌었어요. 근데 또 다른 사기 난립니다. 처음에 사기가 아니었는데 사기로 바뀐 것들도 많거든요. 처음에 합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사기로 바꾼 거 많죠. 판을 키운 다음에. 판 키운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판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는 진짜 막 주고. 이게 금융 다단계가 그런 게 많아요. 이자 잘 줍니다. 한 번에 날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돈 벌은 것들은 나중에 그 돈 번에 해서 돈을 키웠는데 날리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요. 스스로 쉽게 돈 버는 거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직접 투자도 사실 많이 해보고 많이 발로 뛰어보고 뒤에 법률 전문가 뭐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말만 들어도 또 안 돼요.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면 나 이제 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융 전문가 말도 들어보고 또 다양한 금융 전문 다양한 시각이 가진 사람들 진취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이게 그래서 새남자 쇼예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취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뭔가 시세에 민감한 트레이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로 뛰세요. 공부하세요. 직접 남이 주는 거 쉽게 받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만 안 하고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 외우시고 자체 사이트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하셔도 큰 금융 사기 피해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홍의 김민규 강인의 새남자 하쇼 오늘은 금융 다단기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드릴 조언 한 말씀 들어볼게요. 자, 변호사님 말처럼 한번 사기를 당하면 복구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외양간부터 고치셔가지고 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다단계 사기 그리고 금융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사기를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1년에 사기에 대한 상담 그리고 사기에 대한 소송권을 한 100건 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건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하는 좀 감이 좀 옵니다. 근데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사기를 안 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보다 조금 막대한 수익 또는 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어떤 좀 쉬운 방법 그리고 이제 남이 추천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자신이 가장 잘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미 사기를 당하신 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당할 예정인 분들도 많이 있겠죠. 네. 예정인 분들은 저나 강인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가능하다 아니다
좀 진짜 냉철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앞에 김민규 변호사님이 경험이 엄청 많으니까 진짜 한번 물어보십시오. 편하게 세 남자 합쇼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하면서. 네,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이런 사기 굉장히 많으니까 잘 피하시고 잘 해결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본인의 재테크 능력 및 기타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남자 합쇼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리려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투자 중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번다는 허황된 꿈을 좇기보다는 자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원하는 바를 얻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